지난주 군사 쿠데타로 전국 혼란에 빠진 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에 반대하는 수단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유혈 충돌과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수단에 대한 원조 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쿠데타 지도부는 요지부동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2년 만에 다시 혼란에 빠진 수단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단 쿠데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수단 군부는 30년간 장기 집권해온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몰아냈는데요. 이후 시민들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민간과 군부가 함께 참여하는 주권위원회가 과도정부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권력 분점을 둘러싼 압달라 함독 총리와 군 수뇌부 사이의 갈등이 이번에 폭발한 거죠. 특히 함독 총리 등 민간 지도자들은 과거 바시르 정부가 자행한 다르푸르 학살에 관해 독립 조사를 추진했는데요. 일부 군인이 아직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이 문제로 군부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다르푸르 학살은 2000년대 초 바시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아랍계 민병대가 수단 서부의 원주민 말살을 시도한 잔혹행위인데요. 당시 갈등으로 수단은 결국 나라가 쪼개져 2011년 남수단이 분리 독립했죠. It's happening now, I think, because the military have felt, you know, a increasing pressure from civilians in government who have tried to, you know, highlight the prospects of justice the military might face for crimes both during the era of Bashir and even since during the revolution.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알 부르한 장군은 과도 정부를 해산하고 함독 총리 등을 구금하는 한편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시르 정권 축출 이후 수단군을 이끌어온 그는 이슬람주의 세력 퇴치에 앞장섰고 그 덕에 이슬람주의를 경계하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emned the military takeover of the transitional government in Sudan. As we have said repeatedly, any changes to the transitional government by force in Khartoum puts at risk US assistance. 우선 미국이 수단에 지원하기로 한 7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유엔과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도 수단 군부는 쿠데타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30년 군사 독재를 뒤로 한 수단 국민이 또 다른 군부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It's quite possible that this coup could actually unravel. It doesn't command any kind of popular assent. And the military could find themselves very isolated and forced to step back. 시위와 비판에 부딪힌 군부는 2년 후 정권 이양을 약속했지만 수단 국민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